형 정확히 촬영하고 있는 거야 지금? 그래? 그럼 우리 좀 더 친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그래 그래 너무 게스트, 사무적인 관계의 게스트, 느낌이었어 게스트 사이니까 어. 5월 2일에 사랑이란 말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아, 네 앨범이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스트리밍 네, 임도혁 솔직한 방송 여러분의 스트리밍 한번한 번이 저에게 아주 큰 희망과 자기 전에 딱 잠자기 전에 한 번씩만 재생 1분 이상만 딱 눌러주시면은 제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아, 그런 네, 큰 힘이 되니까요. 땀이 나네요. 아유. 많이 들어주시고요. 다음 앨범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네, 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네. 언제쯤 내 다음 앨범 또 준비 중? 지금 아마 여름에. 여름에. 빠르면 8월, 늦으면 오, 9월쯤. 되게 금방 나오네요. 네, 좀 신난 노래로. 네 맞습니다. 네. 이제 포텐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니에요. 즐기는 노래고요. 저는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을 노래도 이미 나왔는데. 네. 오, 벌써 녹음을. 네. 기대가 됩니다. 저도 가을쯤에 이렇게 낼 예정인데 아직 사실 준비된 건 없고요. 급하게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상근 형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네. 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간절합니다. 저도 간절합니다. 사랑이란 말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. 차트에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토요일에 6월 11일에 네, 큰 임도혁의 작은 음악회라고 어머나 네, 아. 아주 큰 임도 네. 아주 큰 아주 큰 임도혁에게 아주 작은 음악회죠 아주 작은. 거기서 이제 전상근 형님과 네 저와 그리고 게스트로 스페셜 게스트로 네, 요즘 그리고. 핫하잖아요 전상근 형님 정글 엔터테인먼트 계약하셔가지고 핫한가요? 네, 앞으로 이제 뭐 네. 한국의 약간 김나박이라는 그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이제 김나박이전이라고 전상근 그 거기에 이제 곧 이제 끼게 될 전상근 형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너무 띄워주시는데 네, 많이 와주시고 네이버에 임도혁 공연이라고 치시면 예매 사이트 나오니까 꼭 예매해 주시고 네. 장소요? 아 장소를 얘기 안 했구나 네. 네, 6월 11일 네. 7시 네. 합정 폼텍 웍스홀에서 폼텍 웍스홀 네, 거의 분위기가 아주 창문도 다 열 수 있고요 창문을 열면 밖에가 다 보여요 아 좋네 밖에서도 보고 뭐 와인 한잔 하셔도 되고 와인도 와인은 파나요? 뭐 제공은 안 돼요 아, 네. 알아서 이제 사오셔야 네. 되는 뭐 그런 네. 각자 드시고 싶으면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위기 이마트 가면 싸고요 네, 네. 트레이더스 더 쌉니다 네. Take a look at yourself and make that change.